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나 카페 차릴 거란 여자분들, 직장 때려치고 치킨집 차릴 거라는 남자들, 20년 뒤에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모으고 가진 거 없고 안 그러려면 자영업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에 최근에 증가한 영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영업하지 마란 영상이에요. 자영업자 베테랑 분들이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하지 마,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경제에 많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보면 그래도 좀 현재 자영업자들이 다 말리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봤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매출로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 넘습니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면 요즘 같은 시기에 잘 팔리는 곳 아닌가? 매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배달 장사 있죠, 배달 장사. 보통 먹는 장사가 두 가지거든요. 홀 장사. 아, 세 가지가 있죠. 홀 장사, 테이크아웃 장사, 그리고 배달 장사. 가장 많은 게 배달 장사예요. 테이크아웃은 뭐냐 하면 주문받은 주문받아가 바로 가져가. 커피가 그렇잖아. 저가형 커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탕후루는 카페 같은 게 보통 테이크아웃이고, 홀 장사는 안에서 먹는 거. 보통 뭐 일반 국밥집이나 뭐 음식점이 그런 거고, 배달 장사는 뭐냐, 배달 주문받아서 이제 손님한테 이제 음식 나가는 거. 요 세 가지인데, 요즘 배달 장사하면 남는 게 없대요. 남는 게 없어. 요즘 배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봐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 저도 자영업 관련 유튜버 분들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뿔났어요. 하루 이틀 장사한 게 아니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뿔났어. 이거 좀 심한 것 같다. 손님한테 뿔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배달 플랫폼한테 뿔났어요. 배달 플랫폼. 왜냐하면 배달 플랫폼이 폭리가 너무 심해서. 네. 그리고 배달 단가도 너무 내려가가지고 라이더들도 요즘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요즘 프로모션도 없대요. 예. 그래서 이런 날 배달하면 최저시급도 안 나와요. 덥기 무지하게 덥고. 근데 이 와중에 나는 창업할 거야, 나는 카페 할 거야, 나는 편의점 할 거야, 나는 치킨집 할 거야, 이름도 꼭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얼마 전에 치킨집 하나 또 개업했어요. 아니, 치킨집이 없어가지고 배달을 못 시켜먹는 게 아닌데, 치킨집 또 생기면 어떡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치킨집 여러분, 뭐 제가 미식가가 아니라서 맛이 안 좋다 안 좋다 판단을 못 하겠는데, 치킨 맛은 거기서 거기에요. 저는 뭐 어느 집 치킨이 맛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치킨은 다 거기서 거기. 아무나 잘 먹습니다, 저는. 예. 맛에 좀 둔감해가지고 다 잘 먹어. 라면도 뭐 어떤 게 맛있고 맛없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라면은 그냥 일단 중반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맛없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향 편중 다 돼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왜 치킨 안 시켜 먹냐 하면 치킨값이 비싸요. 요즘 한 25,000원 하더라고. 두 마리 치킨도 비싸. 그래서 배달비까지 하면 거의 3만원 돈이에요. 수도권이 아닌데도. 수도권 얼마나 비싼 거야. 치킨이 맛있는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 먹기 위해서 3만원을 낸다? 포장 주문에다 24,000원 나올걸요, 아마? 포장 주문에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 치킨이 비싸니까 어떤 거 찾냐 하면, 이제 대형마트에 파는 거 있죠. 마트 치킨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에어프라이기 치킨을 찾습니다. 대체물로. 저도 그걸 찾아요. 그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 이마트에서 파는 마트 치킨 있죠, 여러분. 통에 담아있는 거. 그게 한 15,000원, 16,000원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기 10자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도면 그 치킨 팔아요. 에어프라이기 데워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싸요, 그게. 물론 일반 프랜차이즈 치킨보다는 맛이 좀 덜합니다. 맛이 덜한데 그냥 치킨이 땡기면 한 번씩 먹을만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일반 치킨집의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찾는 사람은 찾았는데 요즘엔 많이 찾아요. 그래서 대형마트 가보면 치킨 파는 곳은 줄서 있습니다. 다른 곳은 사람들이 널널한데 이마트 가면 치킨 그 코너 있죠. 가면 사람들이 줄서 있다니까. 가져가겠다고. 그것만 잘 팔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코스코 가본지 모르겠는데 코스코 시그니처가 뭐예요? 불고기 피자입니다. 불고기 피자가 완전 개, 아, 개란 말 써도 되나? 욕 아니죠, 여러분? 개해자입니다, 개해자. 예. 그 토핑 올려준 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게 16,000원 하지 않습니까? 예. 코스코 피자는요, 그 회원카드 없어서 살수 있거든요. 그못 들어가요, 여러분. 너무 커가지고. 진짜 만화에서 나온 피자, 만화에서 나온 피자. 한두 쪼가리 먹으면 배불러요. 성인 남자 기준. 근데 일반 뭐 도미노 미스터보다는 사실 맛이 덜해. 인정합니다. 맛이 덜한데 난 양피자를 양껏 먹겠다. 가성비도 승부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최고예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먹을만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난 프랜차이즈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근데 너무 비싸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인 쿠폰이나 뭐 이제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거 없으면 이제 안 먹는 거야, 이게. 프랜차이즈 같은. 그러다 보니까 배달 코스도 많이 줄어요. 거기다 치킨집 창업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억당 이상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편하게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치킨집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치킨집 같은 경우는 로봇 치킨 튀기는 기계 생겼잖아. 로봇이 이제 치킨을 담가가지고 튀기는 거. 특히 카페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특히 여자분들 카페는 절대 하지 마요. 저도 사업은 감성을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은 철저하게 이성과 좀 현실을 봐가면서 계산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장사하려면 남겨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은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카페 하신 분이 많은데 지금 잘 되는 데 찾기 어려워요. 잘 되는데 동네 카페는 사실 한산합니다. 카페만으로 장사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카페 안에 가보면 카페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오만 거다 팔아요. 여러분 동네 카페 가본 적 있어요? 동네 카페 가면요, 다른 거를 팔려고 막 달고나 팔고 빵 팔고 막 샌드위치 팔고 다 팝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카페예요? 다른 사이드 메뉴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카페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탕후루도 그래. 탕후루집도 가보면 탕후루만 파는 게 아니라 10원짜리 빵 있죠. 10원짜리 모양 빵, 동전 빵. 네. 여러 가지 다 팝니다. 그게 나왔던 것 자체가 원래 메인 메뉴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스타벅스나 뭐좀잘 되는 데 가보면 그냥 아메리카노, 카페 모카 이것만 해도 사람 줄 서서 먹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안 사도 되잖아요. 근데 일반 동네 카페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가 아무리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하더라도 창업비가 많이 들어요. 창업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카페가 기본적인 인테리어 해야 되고 의자나 이제 가구 같은 세팅 해야 되고 거기다가 조명도 달아야 되고 거기다 커피 머신도 비쌉니다, 이게. 그리고 좀 애매합니다. 동네 카페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뭐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브랜드 없잖아요. 거기다가 저가형 브랜드, 저가형 프랜차이즈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낑겨가지고 애매합니다. 거기다 목도 사실 좋지 않아, 이게. 왜냐, 목 좋은 것은 그 프랜차이즈가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동네 카페는 목이 좀 애매합니다. 카페는 목이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 좋은 그런 이제 나들목이나 번화가 이런 데는 프랜차이즈가 다 자리 잡아 있어. 사람들은 글로 간단 말이에요. 목 좋은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지금.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돈 모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대출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특히 카페는 망하면요, 회수가 안 됩니다. 자금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류들의 대표적인 착각이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전혀 안 다르고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망했지만 난 달라. 다른 사람 실패했지만 나는 제대로 준비할까? 그럼 망한 사람은 뭐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요즘에 요즘 보면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폐업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오래 하신 분도 폐업을 합니다. 과거에 맛집이라고 그랬던 것도 폐업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폐업을 하면 얼마나 장사를 못하면 망했을까, 서비스가 안 좋으면 망했을까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못해요. 지금은 장사를 오래 한 분들도 가게 접어요. 그리고 예전에 인기 많았던 맛집도 접는 가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많았으니까, 사장이 불친절하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엔 잘해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해도, 열심히 해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도 망할 수 있고, 사장님이 참 성품이 좋아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신 그 가게 사장님보다 본인이 능력이 좋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분들보다 더 빨리 망할걸? 해버리면? 뭐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할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어차피 봐봐. 뭐 나는 달라 특별하다고 해도 어차피 뻔한 걸로 쳐가버릴까? 뻔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걸로 맞잖아요. 뻔한 건 문제가 뭐예요? 이미 그런 똑같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 지천에 깔려있다는 거잖아. 여러분도 카페 하는 거. 이미 카페 이미 먼저 하신 분들 다 자리 펴놨잖아요. 근데 여기 또 들어오겠다고? 어? 치킨집? 100m 반경 치킨집 6개인데? 또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똑같은 업종이 계속 들어온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차린 곳도 힘들고 들어온 사람도 힘들어. 왜냐? 가게가 많아진다고 손님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손이 많아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 카페 새로 생겼다고 갑니까? 안 가잖아. 원래 카페 안 간 사람 안 갈 거 아니야. 아니 치킨집 하나 새로 생겼다고 또 시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안 먹는 사람 안 먹어요. 가게가 많건 적건 간에. 제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생각도 해야 돼요. 지금 소비자의 지갑사정이 안 좋아요. 사실 뭐 커피 먹을 수 있는데 커피를 먹기 사람들이 요즘에 좀 장사정이 안 좋아. 치킨은 특히나 그렇고.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제 이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에 대한 어떤 비중을 줄일 겁니다. 여자분들도 앞으로 있잖아요. 카페에 자주 출몰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 커피도 매일같이 먹으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카페에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인스턴트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찾을 수 있는 수단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를까 그딴 마음 먹지 말고 웬만하면 지금은 참으시기 바랄게요. 지금은 정말 참아야 됩니다. 지금은 괜히 했다가 정말 빼도박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남들 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직장 나네요, 직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